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양부를 물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동중 앞에서 심히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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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음 전도가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통해서 다시 2차 전도행을 통하여 다시 안디옥 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죠. 자, 먼저 말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갑니다. 자, 그 길리기아 아가야 지방,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에 있었을 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그리고 거기서 떠나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복음의 전도자들을 모으고 때로는 만나고 때로는 헤어지고. 아, 저는 좀 구식을 좋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좀 같이 함께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정도 합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아마 바울도 처음에는 바나바, 둘째는 신라,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물론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 전도의 역할을 수장에 대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이 복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은 정말 바울에게서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그랬고 바울도 신라가 또 그랬고 그리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복음을 전해 큰 힘이 되고 또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또 감당해요. 그래서 복음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만 이렇게 이런 서로의 동역자가 되기를 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이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저만 듣다 그 사람이 한 것 장사님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고 권사님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 위로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상담 분야라면 상담 분야 또는 뭐 작은 성경 기초반이라면 기초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브리스 아굴라가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어서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바울이 구약 성경적 의미죠. 소원 있는 사람 몸에 삭도를 끼지 않는 그런 율법적인 것이 나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한 예표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율법적이면서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스킵할 수 있어요. 이 스킵한다는 것은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술을 먹을 줄 압니다. 근데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언제였나?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한번 옛날에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다녔던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남편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주만 드시면 아무튼 사람이 아닌 모습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 뭐 7시 반, 그날 3부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7시 반, 8시 예배 드리는데, 아, 이분이 한 5시쯤에 왔어요. 소주 한 병 들고 우리 집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딱 그렇고, 전사님, 한잔 합시다. 저 예배들, 만약에 전사님 여기서 저랑 술 한잔 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난리를 치겠다는 거. 난리 치고도 남은 사람이잖아. 왜? 그 전에 한번 술 먹고 와가지고 광대산 이걸 발길에 찼거든. 난리 친 사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리고 그것이 끝났으니까 머리를 깎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울이 율법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또 가가고 방문하면서 이방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변론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자기 마음의 율법적에서 승화시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승화시키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꺼내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구역파한 자들 지난 첫 시간 주의를 했지만 저도 전하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구약이 복음적일까라고 하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알고만 있고 생각만 하고 글로만 갖고 있다가 선포하니까 야 이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모세오경이 그들은 모세오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모세오경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변론하고 여러 사람이 또 우리 있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쪽에는 소란 일어났죠.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그 아무튼 유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아주 소동 그것 때문에 바울이 도망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데 가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더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허락지 않냐고 거기서 나와서 작별하고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이 말은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 잘 쓰죠. 하나님 뜻이냐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의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려는 것은 안 가고 마케토냐로도 갔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 성령의 인도하심. 복음을 요구하는 곳이면 어딘지 가는 거죠. 복음이 원하는 곳이면 가라고 마음속에 감동하죠. 그리고 복음을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 원하시고 또 복음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 그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누군가 기도하여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복음을 원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도 없어요.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저는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공감복음을 보면서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다 예수께 나오네 고침을 받았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왔을까? 아니면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왔을까? 그런데 온 사람은 다 마음을 읽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원하는 곳에 우리는 가는 자, 작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아주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뒤로하고 바울이 떠났고 가이사라에 전역하고 또 교회 안디옥, 묵은후에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은 아마 수리아 안디옥은 아닌 것 같아요. 디시디아 안디옥 같아요. 왜냐면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서 모였던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곳이 세네가 다른 곳에 있던 곳이 여기 디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여기는 아마 디시디아 안디옥 같아요. 왜냐면 부르기아 쪽에 있는 곳이니까 술이 안디옥에 하는 거. 그래서 가이사 들어가서 그의 안부를 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안디옥이 비시디아 쪽이. 그래서 복음을 벌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 과정 속에서 믿음을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증을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 간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여건,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강권한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그 복음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되는 그런 것은 바울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듣는 세워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이들은 담대하게 죽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먹는 것이나 부패를 먹는 것이나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끼 먹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제가 쭉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오면서 초월한 것이 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것까지 나가지 않고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갖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욕심들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지. 제자들을 굳게 했어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입사들 보니까 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의 이름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하는 근데 그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볼로가 성경을 알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매치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아직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한 것을 그 언변능하고 좋지만은 융통하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상황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부족한 이런 거죠. 이것도 수치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그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플라 딱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꼭 저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담대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많이 트레이닝 받아서 성장한 믿음을 같이 나누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전사님들 말씀을 성경공을 각자 준비해야 나만 하는 게 장로님도 권사님 믿습니까? 네. 권사님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참 좋은 것들.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해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여러분 어떻게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미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아볼로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로 충만해져. 그리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간 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떠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이 받으세요.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세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조금 알고 있던 아볼로가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볼로를 통해서 더 성령이 충만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더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길 수 없는 걸 이길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줄 때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넘지 못할 고개를 넘을 수 있고 지나갈 수 없는 아픔을 지나갈 수 있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안도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성령적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이기는 말을 이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직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이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벌써 구약에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찾은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 얼마나 파워풀하고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지혜로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이미 그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운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만을 전도계가 이런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대충 깨달고 이 아볼로처럼 대충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더 믿음을 확실히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